얘들 안녕. 지금 이 강의는 너희 첫 번째 주에 숙제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많이 틀린 부분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너희가 틀렸던 부분 말고 이제 아니 여기서 영상이 있는 거 말고 너희가 틀린 부분이 분명히 더 있을 거거든. 그냥 그건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꼭 고쳐서 앞에 적혀져 있는 대로 고쳐서 다시 제출해 줘야 되고, 그리고 풀다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몰랐으니까 틀렸겠죠. 그거는 아이 모르겠어요 하고 다른 답을 그냥 고르지 말고 다시 한번 정말 모르겠는 건 선생님한테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시고, 지금 꾸준히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만 질문하면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거는 바로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늘 우선 문법부터 먼저 설명을 해줄 건데 다 같이 픽 한번 꺼내볼게요. 픽. 어차피 너희 프린트 일단 하자. 1주차 프린트를 꺼내면 된디. 이거 뭐냐면 5형식 수동태거든. 5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에서 조금 오답이 많아서 선생님이 5형식 수동태는 조금 다 설명을 해주려고 해. 그래서 틀렸던 거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맞는 친구들은 아 내가 이래서 정답이 맞았네, 내가 올바르게 생각을 해서 정답이 맞았네 라는 걸 알고 넘어가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들은 맞는 친구들도 똑같이 같이 필기 따라오세요. 그들은 코치에 의해 열심히 연습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수동태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 동사와 목적어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치? 그러면 5형식 수동태는 우선 어떻게 생겼는지 복습 한번 해볼게.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해서 뭐가 주어로 가는 거? 목적어가 앞으로 빠지는 거라고 했었죠. 그치?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동사는 당연히 수동태이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인 형태. 그리고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내려오지만 변할 때가 있었어. 다 그대로지만 누구 빼고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빼고는 다 그대로 내려와. 그럼 이 자리에 만약에 동사 원형일 때는 어떻게 됐더라? 투 부정사 됐더라. 그치? 그거 말고는 다 그대로였어. 그쵸? 나머지 그리고 주어 원래의 주어죠. 주어라고 좀 헷갈리니까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알겠지? 자, 5형식은 요 형태만 잘 보면 됐었어. 어떻게? 대부분은 그대로 내려오지만 동사 원형이 어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간 경우는 어떻게 변한다? 투부정사로 변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치? 자, 한번 해볼게. 그들은 코치에 의해서 열심히 연습하게 되었다. 동사가 뭘로 쓰였죠? 이거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다. 그치? 사역동사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가 어떻게 변한다? 바로 뒤에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to 부정사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 또 해볼게. 그 방은 깨끗하게 유지되었다. 자, 원래는 keep,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 인 구문이다. 그치? 자, 그러면 P가 빠졌네. 그러면 여기 있는 목적어 앞으로 빠지고 수동태 되고 A는 어떻게? 그대로. 형용사는 그대로 나와줘야 되지. 2번의 정답은 1번. 자, 3번. 근데 쌤이 지금 중간으로 검사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생님 저 지금 영상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카톡을 보낸 사람에게 제면을 줄게. 지금 빨리 이거 듣는 순간 스피드전이다. 빨리 보내라. 이거 보니까 쌤이 열심히 영상 안 듣고 그냥 찍찍찍찍찍 넘겨서 필기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카톡이 아무도 안 왔다, 그거는 열심히 영상을 듣지 않았다는 거다. 알겠지? 제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빨리 보내라. 내가 문자 보내는 순간, 카톡 보내는 순간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4등인지 5등인지 알려줄게. 알겠죠? 꼴등은 벌칙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해볼게요. I made 수진 wash her hands 라는 문장이네. 동사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치? 나는요 수진이가 그녀의 손을 씻게 시켰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것도 무슨 동사? 사역동사네. 사역동사는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 투부정사로 바뀐다고 했지. 목적격 보호가. 그럼 시제 한번 집중해보자. made가 뭐지? 과거 시제다. 그치? 그래서 수진 was made 하고 뒤에 나오는 wash를 그대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To wash her hands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너무 굵네. 오케이. 그다음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대는요 ask 동사 ask네. The children 목적어 to say 목적격 보어. 그러면 목적어가 앞으로 빠진다고 했고 이거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 했다. 그치? 시제가 과거네. 그리고 the children이 뭐야? 복수 명사야. 복수 주어다. 그치? 그러면 그대로 was를 적어주는 게 아니라 were, asked 하고 to 부정사 어떻게? 그대로 적어준다. To say
their names by then 이렇게요. 다음요. 5번 넘어갈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에서 많이 실수를 하거든. 얘들아, 여기 있는 이 명사라고 해서 이게 주어로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 목적어가 앞으로 빠지는 거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she 주격 형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시제는 현재 시제네. 하지만 주어가 3인칭 단수 is, cold, 그리고 gen 그대로 명사 형태. 그럼 6번 해볼게요.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르게 전환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네. 자, 해볼게. 여기서 Jake하고 saw them enter the classroom 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saw는 이거 무슨 동사였어? 지각 동사였다, 그치? 우리 지각 동사의 형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도 되고 또 어떤 형태도 된다 했었어. 현재 분사, 동사 원형의 ing 형태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치? 그러면 요거 두 가지로 다 바꿀 수 있네라는 걸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수동태로 바꾸는 거야. 자,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다 day 잘 데리고 왔어요. day, day, day. 그쵸? 그 다음, 동사는 시제에 맞춰서 was in, was in, was in, was in, was in 다 잘했어. 그러면 뒤에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네. 자, 선생님이 동사 원형 그대로 오는 경우 있다 했나, 없다 했나? 없다 했지. 뭘로 바뀐다고 했어? 항상 to 부정사로 바뀐다고 했었다. 그치? 그러면 이 자리에 they were seen 하고 to enter 기본적으로 2번 골라야 되지. 그 다음에 ing인 경우는 동사 원형 말고는 다 그대로 내려와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entering 2번 3번이 정답. 오케이? 그 다음 7번 고난도라고 적혀져 있는데 하나도 고난도 아니다. 해보자. 정답은 5번이에요. 왜? 왜 올바르지 않은 거 뭔지 한번 볼게. made 무슨 동사? 사역동사죠, 그치?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치? 그러면 목적어가 빠지고 수동태, 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그대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 to 동사원형. 그래서 이 자리는 to가 들어가야 정답인 거예요. 알겠죠? 오형식의 수동태 중요하니까 꼭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정법인데요. 가정법은 틀린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번. 가정법은 얘들아 짝꿍 잘 기억해야 돼. 짝꿍. 이거 as로 시작하는 거 무슨 법? 직설법이네. 직설법. 그러면 직설법에 대한 걸 뭘 중요해야 된다? 시제를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as she is scared. is scared. 이건 언제 시제고? 현재 시제죠. 맞지? 현재 사실이야. 현재 사실을 가정법으로 나타낼 때는 그대로 똑같이 현재 시제로 적는 게 아니라 가정법은 어떻게 한다? 현재보다 한 시제 더 과거 시제로 적어준다가 바로 가정법이었어. 그치? 그러면 if she하고 is scared가 아니고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 거야? if she 과거로 적어줘야 되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뭐예요? 얘들아, 선생님이 가정법에서는 비동사는 무조건 뭘 적어줘야 된다? were 적어줘야 된다고 했지. 그치? if she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 갑자기 시리가 작동됐다. 그 다음에 그녀가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라는 거 하니까 여기서는 그녀가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긍정문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부정문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쵸? If she weren't scared of 이렇게요. 그 다음에 뒤에 가정법 과거는 뒤에 어떻게? 주어, 동사, 당연히 과거 형태죠. 과거 동사. 그리고 뒤에는 if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하고 조동사의 과거형이 짝꿍 세트죠. 그리고 동사 원형이니까 요거는 지금 다 외워져 있어야 되는데 알겠지? 그래서 이거 지우고 엥?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뒤에 조동사의 과거 형태 can의 과거 형태니까 could. 그녀는 수영을 할 수 있을 텐데 긍정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죠. If she weren't scared of the water, she could go swimming.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볼 거냐면 5번 한번 해보자. 자, 이것도 because로 시작했네. 직설법이네요. 직설법. 그지? 때문에네. 그들이 지하철을 못 탔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화에 늦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 그들이 지하철을 탔다면 그들은 영화를 볼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늦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바꿔줘야 되네. 그치? 직설법 이거 언제 사실? 과거 사실이야. 과거 사실. 우리 가정법에서 과거 사실을 나타낼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로 적어줘야 된다 했다. 그치? 그래서 if day 하고 어떻게 적어줘야 되죠? 가정법 과거 완료기 때문에 그렇지. head PP자.
head라고 take가 동사니까 taken 이렇게. 그리고 뒤에 조동사 have 플러스 pp가 짝꿍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뭐야, 늦지 않을, 아 뭐고 늦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니까 긍정문이 뭐가 돼야 되노? 부정문이 돼야 되지, 그쵸? 그래서 뒤에 not 적어줘야지. not have pp 형태, what pp? been. 자, 가정법은 진짜 간단하다. 공식만 외우면 된다. 14번. 어법지 않은 문장, 어법상 알맞지 않은 문장 두 개 골라볼 건데, 쌤 답부터 먼저 알려줄게. 1번, 5번이야. 왠지 한번 찾아봐, 지금. 해볼까? 자, 이거는 짝꿍 잘 기억하면 된다. had known. 과거 완료제. 그런데 뒤에 과거 형태. 되나? 안 되지. 바꿔줘야 되지. 이 자리에 동사 원형, 이 나왔으면 앞에도 과거 형태로 그냥 you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뭐가 이상하나,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앞 시제에 맞춰서 과거 완료로 적고 싶으면 뒤에 could have entered를 하던지. 맞다. 이것도 if you studied hard, 만약 너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you would have passed the test. 너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과거에 통과할 수 있을 텐데, 말이 되나?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You would 그냥 pass. 아니면 네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너는 통과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친구로 바꿔주면 되지. If you had studied를 하던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도 고난도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법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 같이 리딩 한번 펼쳐볼게. 자, 리딩에서 우리 고비 사막 있는 부분 볼게요. 해석하는 게 있어서 다들 좀 잘했는데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설명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부분도 같이 볼게요. 첫 번째 고비 사막에서 얘들아, The Lake Known As, 여기 보이나? 찾았죠? 자, 요거 해석하는 방법 알려줄게. 선생님이 항상 문장에서 콤마 콤마가 있으면 뭐라는 걸 했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역할이라고 했어. 그래서 콤마 콤마를 보이는 순간 너희가 습관적으로 뭘 하면 되냐면 괄호를 쳐. 이게 만약에 앞에서부터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는 된다 하면 그대로 직독직해라 하면 되겠지만, 앞서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설명해주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을 점점 더 길어지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이 문장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더 빨리 파악을 하고 싶다면 콤마 콤마한 걸 괄호를 하고 나머지 것들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석해줘도 상관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빼고 선생님 먼저 해석해볼게. 그 호수는, 이게 주어야. is actually 동사. 사실은요, 218m long. 자, 선생님이 여기 하이픈 하이픈으로 연결시켜되어 있으면 명사 명사가 하이픈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이건 하나의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치? 그래서 몇 미터 길이의 이렇게 하면 돼. 218m 길이의 fresh water, spring. 깨끗한 spring은 뭔데? 연못, 뭐 이런 뜻이지, 연못. 그래서 깨끗한, 여기서는 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깊이가 좀 자연스럽겠네요. 깨끗한 연못인데 named for its curved shape. 뭐로부터 이름이 지어졌냐면 그것의 굽어진 모양으로부터 이름이 지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known as,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거 해볼게. 괄호 안에 있는 거 여기 뭐고? 예안관? 중국어로 부르겠다, 쌤이. 옌관 아니면 or crescent lake라고 하네. crescent는 초승달이거든. 초승달 모양으로, 초승달 호수로 알려진 lake 이 뜻이야. 그래서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었어. 네. 자, 그 다음 밑에 despite 가보자. despite its name. 자, 그것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the mountain, 그 산은요, is actually just a series of large sand dune 이래. 자, 그것은 단지 커다란 모래 더미입니다 하고요, 뒤에 나오는 데디아가 앞에 있는 a large sand dune을 설명해 주는 거야. 자, 1년에 커다란 모래 더미인데 partially surrounded the oasis and caused the wind to blow around 라고 하네. 자, 뭐냐면 모래 언덕인데 오아시스를 둘러싸여져 있고 and 그리고 바람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는 거야? 주위로 불게 한다는 거야.
rather than over the lake, 호수 위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연못이 있잖아요, 얘들아. 연못이 있고 이 주위에 이렇게 이렇게 완전 주위를 다 둘러쌌다는 게 아니야 이 산들이. 그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둘러싸여져 있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뒷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냥 부분적으로만 모래 언덕이 둘러싸여져 있어. 그래서 그게 cause, 뭘 야기시키게 되냐면 바람을 주변으로 이렇게 불게 해버린다는 거지. 뭐가 아니라? over the lake, 여기 산 위가 아니라, 바람이 이렇게가 아니라. 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호수가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 호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여기 모래 언덕이 있어. 모래 언덕이 이렇게 둘러싸져 있다면, 이렇게 만약에 모래 언덕이 둘러싸져 있다면 바람이 어떻게 불겠어? 바람이 위로만 불겠죠. 왜 요 밑으로 바람이 굳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는 불지 않잖아. 우리도 어떤 추운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숨어 있으면 여기서 바람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 맞지? 그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partially, 부분적으로만 있다고 하니까 바람이 rather than over, 위로가 아니고 어떻게 분다는 거야? 바람이 옆으로 이렇게 주변으로 분다는 이 얘기예요. 알겠지? 내용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 문제 풀어놓은 거에서 오답이 있어서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3번 한번 볼게.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mentioned in the passage? 언급하지 않은 걸 찾아야 돼. 1번 How long Crescent Lake is? 자, 얼마나 긴지. 여기서 나오죠. Actually 218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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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이렇게. 이거 몇 번이야? 뭐에 대한 정답이야? 3번에 대한 A의 단서가 되겠네.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Why dam has been built around 둔홍? 이 둔황에 왜 지어졌는지 어디에 나오냐면 끝에 나와. 끝에 쪽에 보면 자 built 지어졌는데 redirect water to local farm 지역의 농업에 쓰이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하네. 댐이. 그래서 3에 대한 B 여기 나오자. 자 그 다음에 또 what kind of vegetation 어떤 종류의 초목이 grown around the lake 있는지 있나? 일단 초목이 지어졌다는 건 나와. 여기 보면 여기 있죠. But there is a place the edge of the desert with a beautiful lake and green vegetation 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green vegetation이 나오지만 kind, 종류에 대한 내용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뒤에 볼게. Who used to visit?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죠. 오아시스를 누가 방문하고 했습니까? 그때 실크로드에 어디 나오냐면 여기요. 둔흥 was a stop on the Silk Road upon which goods were transported between Europe and Asia. 그래서 merchant 나오네. 상인들이 방문했다고 하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3번에 대한 D가 정답이 되겠어. 정답은 C가 틀린 내용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번에는 요거 식물 내용 한번 해볼 건데요. 식물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어디 해석할 거냐면 as this flies 한번 해볼게. 여기서 flies는 파리들이 얘기하는 거다, 그치? 이러한 파리들이 move around, 돌아다닌대요. 콤마 ing, 뭐뭐 하면서 라고 했지. hoping to find place, 장소를 찾는 것을 희망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알을 낳기 위한 장소라는 거야. 오케이? 나을 장소죠, 그쵸? 자, they cover,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구? flies를 얘기하는 거야. 그들의 female part of the flower, 꽃의 암수 부분을 뒤덮는데요. with, polymer로 어떠한 화분인데 from other flowers of same species, 그 같은 종의 다른 꽃으로부터 가지고 온. 알겠지? 이거 해석에서 좀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제목 한번 보자, 제목. 제목, what is passage major? 이거 많이 틀렸던데 은근 제목이 아니고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A부터 해보자. Reproductive가 뭔데? 생식하는 이 뜻이잖아, 그쵸? 그래서 cycle은 주기잖아. 식물의 생식 주기. 아니야,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이 아니야, 주제는.
B. Unusual feature of certain plant. 이거 특정한이란 뜻이지. 특정한. 특정한 식물의 뭔데? 일반적이지 않은 feature. 특징. 정답은 B. 왜? 원래는 꽃이 이렇게 있으면 암술수술이 뭐 꿀벌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점 퍼지겠지만 여기서 뭐야? 어떠한 뭐 이렇게 뭐 파리를 먹는 게 있고 여기는 이 파리가 와서 여기서 뭐지? 피부가 썩는 냄새? 뭐 생선이 썩는 냄새라 했나요? 거기서 이제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헤매면서 자기가 다른 데서 붙여온 꽃을 여기다가 막 묻히고 해서 난 처음엔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가시가 이제 뭐 시들기 시작하면서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꽃이 다시 번식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식물에 대한 특징, 일반적이지 않은 특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지. C도 해볼까?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A and B. 파리와 꽃들의 특별한 관계. 그 다음 D. Rare plants. 희귀한 독특한 식물들이래. Can be found in Mediterranean. 어디에? 지중해에서 Mediterranean이에요. 지중해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식물들. 아니죠. 정답은 B.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1주차 했던 거에 대한 복습이었고 안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강의 알겠죠?